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시작해야죠. 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요거를 좀 말씀을 좀 잠깐 좀 보고 넘어가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는 보좌이시며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보좌이시며 우리의 성소로서이다. 즉,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태초로부터 있는 영화로운 높은 보좌는 우리의 성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A gracious throne set on high from the beginning is the place of our sanctuary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계신 영화롭고 높은 보좌는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성소시라. 그죠? 그럼 성소, our sanctuary. 그러면 문득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성막이 되셨다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보좌이신 여호와는 우리의 성소시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 여기서는 사실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떠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나를 떠나는 자는 뭐 여호와를 떠나는 자나 뭐 나를 떠나는 자는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나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돼요. 흙에 기록된다는 건 뭐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기록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흙에 쓰여진 이름은 없어지는 이름이에요. 없어지는 이름. 그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우리는 흙에 기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 기록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지 흙에 기록되면 안 돼요. 흙에 기록된 이름은 다 없어질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 이름이 그러면은 천국 가서도 그대로 불려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 이름이 아니에요. 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부모가 나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을
우리는 천국 가서 불려질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없어질 이름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정말 지워지지 않고 돌에 새겨진 것, 지워지지 않는 돌에 새겨진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에다 썼어요? 흙에다 썼어요? 돌에다 썼어요? 돌에 썼잖아요. 그죠? 그건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율법.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그 이유가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우리가 예레미야 처음에 3장 할때 뭐라고 나왔죠? 이스라엘이 죄를 졌는데 무슨 죄? 그쵸? 터진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 그죠? 예레미야 2장이죠. 3장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죠?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갖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가 아니고 생수의 근원. 거기서부터 생수가 시작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내가 스스로를 고칠 수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주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구원은 주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거. 그가 나를 고치시지 않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나을 수 있는 방법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자,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니?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나한테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가 한 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흙에 기록될 사람들이에요. 흙에 기록될 사람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는 모든 이들이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다 기절을 할 거예요. 이 심판의 날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날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재앙에서 우리는 재해지죠. 하나님의 이 세상이
믿는 자에게 주는 환난은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죠? 세상이 주는 환난을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시는 그 재앙에서는 우리는 제외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시는 그 재앙의 날에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가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에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 얘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그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대적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그게 좀 어떨 때는 괜찮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었나요?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고 그 심판이 두려움의 심판이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어요. 그죠? 이거는 어떨 때는 이렇고, 뭐, 다른 때는 저렇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항상 결과는 같았어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날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날에도, 그죠? 원인과 결과는 똑같을 거고, 미래에도 원인과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내 안식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안식일이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같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지금 주우시들도 지금 열심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나간다고, 열심히 성전에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갔다고 해서 거룩하고 안 나갔다고 해서 나쁘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왜 일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이거를 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라는 이야기죠. 네? 우리는 토기라는 이야기예요. 그 토기는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토기장이가 이것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상에 올릴 것으로 만들면 그것에 사용되는 거고, 질그릇으로 만들면 질그릇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때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이런 이야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예?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이사야서 45장을 좀 보죠.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과 같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토기는 뭐예요? 우리죠. 뭐 진흙이죠. 뭐 토기도 아니죠. 진흙이죠. 그냥 진흙.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2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였어요? 나무 그릇, 질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 그릇으로도 지을 수 있고요. 은 그릇으로도 지을 수 있고요. 나무 그릇으로 지으실 수도 있고요. 질 그릇으로 지으실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질 그릇으로 지으셨습니까? 왜 나를 나무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금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예? 왜 나를 금그릇으로 안 만들고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좀 가보죠.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죠.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그냥 무언가를 담기 위한 그냥 종지일 뿐이에요. 예?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이라면, 나는 은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에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나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쓸모짝이 없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를 만드신 대로.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예쁘게 안 만드시고, 예? 왜 이렇게 밉살스럽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내용을 보시면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니느웨였죠? 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사흘 만에 그들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머리에 막 죄를 막 얹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벅벅 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심판해서 멸절시켜 버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알고 있었죠. 멸절해 버리고 그냥 뭐 죽여 버리고 막 그냥 다시 그냥 쓸어 버리고 맨날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헛되다. 이거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헛된 짓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헛된 짓이요.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죠.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죠?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어? 그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지진, 우리는 동부에 살고 있으니까 지진이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잘못 느끼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전체가 막 우르르르르 막 그냥 막 흔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막 집안이 막 흔들리고 막, 어? 막, 어? 찬장에 있던 것들이 막다 쏟아져 내려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땅을 조금만 흔들어 대도 사람이 그 두려움에 얼굴이 하얘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막 죽어 내려가면, 응?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날에는 부르짖어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날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예레미야 아니어도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혜로운 자는 책략을,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그가 없어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저런, 응?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저렇게 우리의 백성을, 응? 뭐라고 해야 되나? 매국노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오면 그냥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조용하게 끌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여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에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여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명이 두렵고 이런 것들이 싫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자기는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의 소리가 막, 응? 외침이 들려오고,
기병들이 막 달려오는 그런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열심히 또 부르짖으면 사람들은 또 그를 치고 막 모략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예전에 읽어봤던 그 내용,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파수꾼들. 그죠? 파수꾼들은 적들이 오는 것들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적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건 그들의 죄가 머리에 올라가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사람들의 모든 피를 내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하지 않,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제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에게 자기들의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어요. 근데 이런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고 말한 것도 아니하고 뜻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둘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는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무시무시하게 정말 재앙이 내려서 그날에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다 죽어 내려가지고 거기에는 어떻게 뭐 그냥 피냄새와 막 그냥 썩어가는 냄새와 막 그냥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가마다 놀라 조롱을 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돌아오셨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 놓으셨나요? 이미 다그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 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이 바수울이라는 이 제사장 바수울이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놈이죠. 간단하게 그냥 미친놈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총 감독이래요.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일 높은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빗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으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혹시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없어 보신 분, 예. 어떠신가요? 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지 않으면, 막, 예? 어떤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지 않나요? 굉장히 편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말안 해도 되니까. 나한테 뭐 이상한 눈초리로 안 쳐다봐도 되니까. 그죠? 조용히 있는 게 우리를 돕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디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들이 어땠어요? 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확 내려가지고 아주 차가워지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어느 날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어떤 날은 막 차가워졌다가, 어느 날은 막 뜨거워졌다가, 예, 들쑥날쑥.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보다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냉랭한 느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우리 뭐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뭐 주변에 사람들도 없는데 뭐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뭐딴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툭 터놓고 얘기하죠. 솔직히 말해서 냉랭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예레미야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뭐 뛰쳐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에 대한 마음도, 내 이웃에 대한 마음도, 내 가족에 대한 마음도 냉랭한 거죠, 그냥. 왜? 이게 별로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냉랭한 이유는 이게 진짜로 내 마음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은 마음이 냉랭하죠. 저는 뜨거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냉랭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이 냉랭해질 때는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나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이건 지금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아직 그 일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믿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현실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뭐 이런 두려움도 없고, 왜? 현실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예레미야 혼자만 그런 현실 감각이 느껴졌던 거야. 막이 두려움에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 딸하고 뭐 이야기를 할 때든지 사진을 보면요. 가끔은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갖고 무슨 일이 나가지고 제가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두려움이 막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막 너무 그럴 때는 그런 현실 감각이 확 느껴질 때는요. 막 연락을 해 막. 야뭐뭐 응? 나하고 같이 뭐 성경 같이 좀 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왜? 내 마음에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근데 그런 현실 감각이 없을 때는 그래 뭐 다음에 뭐 언젠가 뭐 시간이 되겠지 뭐네 마음이 돌아오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고 현실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불붙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저는요, 만약에 진짜 현실 감각이 하나님이 나의 심장과 폐부를 보고 있다고 느끼면요, 진짜 두렵죠.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두렵지 않은 거지, 그죠? 뭐 보시겠어? 뭐저 멀리 있는데 뭐저 멀어서 뭐 보이시겠어? 지금 뭐 저렇게 수많은 사람 나의 그뭐 어? 저 먼지 같은 내가 보이시겠어? 예?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나의 심장과 폐부를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러고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정. 네, 아까도 말씀드린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자꾸만 생각이 되니까 냉랭한 거예요. 그냥 냉랭한 거. 그놈의 때는 언제 오는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가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를 생일을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 거면 차라리 그냥 안 태어났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태어나지도 못하게 만드셨으면 이런 내가 이 꼴을 안볼 텐데 내가 왜이 땅에 태어나 갖고 이런 꼴을 보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하나님한테 등돌림 받고 맨날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마 제가 예레미야처럼 살았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뭐 제정신으로 살수 있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나 같아도 뭐 예레미야 같이 정말 차라리 이렇게 태어나질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너무 힘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40몇 년 동안을 이러고 보냈잖아요. 40몇 년 동안 이런 고생 해보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 말고, 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막 미칠 듯이 막 그냥 괴로워 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라. 누가 그래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갖고 한다는 말이, 예?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 혹시 당신이 간구하면 혹시 하나님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을까? 어? 혹 하는 마음으로. 그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을 이성 가운데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그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친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언제 나온 이야기예요? 이거 모세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모세한테. 신명기 30장 기억나세요? 신명기 30장에 쭉 얘기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네, 내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앞에다 놔두셨어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화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워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였어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들이 대부분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데 그 돌리시는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이 대적이래요. 예. 구원자가 아니라 대적이래 하나님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의 죄가 뭔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귀 기울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쓰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경고를 줄수 있을까? 하나님 그 생각밖에 없어 보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할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길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의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고한 죄를 필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래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 살룸이 누구예요? 예? 이 살룸이 누구죠? 누구요? 시드기야요?
요시아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네 명이요? 그들의 이름이 뭐죠? 여호아킨은 여호아킴의 아들이죠. 이 살룸은 여호아스예요. 네. 역대상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역대상 3장. 15장 15절을 한번 보죠.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 살룸이 바로 여호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자마자 누가 왕이 됐어요? 여호아하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된 거예요, 막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여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어디 가서 죽었어요? 여호아스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참 이상하죠? 저는 참 열심히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서 가서 보죠. 어떻게 됐어요? 이 여호와 야하스. 열왕기하 23장 33절부터 34절까지 보죠. 어떻게 됐나?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어디 가서 죽었어요? 네,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애굽에 끌려가서. 얼마 동안 왕이었어요? 응? 얼마 동안? 응?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호아스가 그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아직 지금은 아직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그 지금 이거를 지금 성경을 보시면서 아마 신경을 안 쓰셔서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예레미야서가요, 좀 뒤죽박죽으로 써져 있어요. 아세요? 예, 네. 뒤죽박죽으로 써 있어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21장에서 예? 지금 시드기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여호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 벌써 죽은 다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 막 여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가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러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접 쓴게 아니라고요. 누가 썼느냐면 바룩이 있었어요. 바룩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들을 글로 기록한 거예요. 예? 글로 기록했는데 이거를 다 태워버렸어. 그래가지고 바룩이 기록을 열심히 다 해놨는데 다 태워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머릿속에서부터 아, 그때 이말 했었지 하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두서 없이. 그래서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왔다 갔다 거려요. 신경을 안 쓰고 보면 전혀 안 보이는데 이야기를 잘 보시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정신없이 왔다 그래요. 왜? 조각조각들을 기억나는 것들을 기록했거든. 이게 정돈되게 처음부터 썼던 게 아니고. 처음에 썼던 거는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 이게 다시 자 여기 예레미야 우리 36장에 한번 가서 보죠. 좀 점프를 해서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한번 보죠. 왕이 두루마기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태워버렸잖아요, 지금. 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기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기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예레미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 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쓴 거예요? 예, 바룩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기록을 열심히 바룩이 다 해놨는데 이 미친놈 엘리야킴이 그 하나님의 율법 책과 더불어서 이 바룩이 쓴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입에서 나온 말을 바룩이 열심히 다 기록을 했는데 그걸 다 그냥 싹 불사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거 해놨는데 다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바룩이 나중에 이거를 다시 기록하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한 말을 적은 게 아니라 기억의 그 피스에서 생각날 때마다 그거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으로 지금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지금 갑자기 또 여호와 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막 여호와 아스 얘기 나왔다가 막 시드기야 얘기 나왔다가 막뭐뭐 엘리야 김 이야기가 나왔다 막 뒤죽박죽이나 앞뒤가 없이 하는 지금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읽을 때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냥 좀뭐 그런가 보다 그냥 읽으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뭐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보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 지경이요. 예. 지경은 자, 13, 다시 22장 13절로 돌아오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여호와킴이 사람들을 고용해 놓고서 일은 부려먹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왕이. 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킴에게 엘리야킴이죠. 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18절에 보니까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네가 백향목을 아무리 갖다 놓고 아무리 멋진 왕궁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네가 왕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아주 멋진 재료로 갖다가 아주 그냥 웅장하게 지어 놓으면 그게 교회가 돼요? 막 돈으로 그냥 막 그냥 수억을 들여가지고 아주 멋지게 크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돼요? 유럽에 가서 보시면 무지무지 아름다운 성당들이 참 많아요. 예? 뭐 그렇게 아름답게 예? 대리석으로 멋지게 조각해 놓고 예? 창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얼마 전에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 그 지붕이 불탔을 때 하나님이 불사질러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런 거 그냥 확 그냥 예? 싸질러 버려 그냥 막 그러면.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처음에 이제 유럽 여행을 막 배낭 여행을 다닐 때 성당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 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성당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와, 막 거기 딱 들어가니까 막 와, 뭐 그냥 예? 감탄사만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캬, 이런 데서 정말 예배를 하면 정말 멋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멋모르고 지낼 때. 지금은 성당에, 그런 멋진 성당에 들어가면요. 참 한숨이 나와요. 감탄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와, 한숨. 예?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뭐 해요? 거기에 진심으로 정말 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예? 돈이나 받고 관광지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이게. 아무리 멋진 재료로 아름답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고 백향목으로 아무리 왕궁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건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아무리 사용하여도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세우지 않는데 네가 왕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으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울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려고 노력은 할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져요. 요시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이랬을 때 그가 형통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라는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긴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과부라고 해서, 병든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하면 그게 주를 무시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김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무리 그가 아름답게 멋지게 백향목으로 치장을 해도 내 눈과 내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예,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래서 엘리야킴 어떻게 됐어요? 예? 엘리야킴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킴이 어떻게 됐는지 들어가서 보면 되죠. 어떻게 됐는지. 다 잊어버렸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어요? 역대하 보셔야죠, 역대하. 네? 9절, 10절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 9절, 10절이 아니죠.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예? 비참하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호와 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 킴은 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 하나님이 평안할 때 멸망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는 응? 전혀 마음을 쏟지 않다가 아무 신경 안 쓰다가 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래 습관 버릇이라는 버릇 아예 그냥 안 듣는 게 그냥 그게 그냥 몸에 익었어 그냥 안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우리의 습관이래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이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곧 닥쳐올 지금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와 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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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는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자, 고니아가 누구예요?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김의 아들이니까 여호와 긴이죠. 네, 여호와 긴이에요. 고니아가 여호와 긴이에요. 근데 여호와 긴이 뭐라고요? 자, 잘 보세요. 유다 왕 여호와 킴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무슨 소리예요? 아마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왕으로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은 왕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왕이었잖아요. 미워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 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예?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귀한데 내 인장 반지, 내 손에 있는 인장 반지인데 고니아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빼어서 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예? 내가 이걸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걸 빼서 바벨론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아마 다음번에 얘기하면 또 잊어버리겠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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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안 들으니까 그냥 땅보로 들으래. 그냥 인간들은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땅은 들으라는 거예요. 땅.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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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임이니라. 누구 얘기해요 지금? 여호와 킨 얘기잖아요. 예? 그럼 여호와 킨이 어떻게 됐어요?
요아킨이 어떻게 됐어요? 네, 바벨론을 잡혀갔어요. 그죠? 바벨론을 잡혀갔어요. 몇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몇년 동안 있었어요? 여호와킨이요, 여호와킨. 고니아 얘기니까. 3개월 있었잖아요. 여호와 아하스도 3개월 있었고, 여호와킨도 3개월 있었잖아요. 뭐 했겠어요? 예? 3개월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렘이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예?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호와킨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 여호와킨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예? 왜 기억해 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기억해 두시라고. 나중에 얘기하면, 뭐, 모르겠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예. 자, 일단은, 예, 거기까지만 일단은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거의 한, 우리가 반 정도 했거든요. 거의. 예, 거의 반, 뭐 반은 안 됐지만 거의 반 했어요. 근데 지금 여지껏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레미야에서 그냥 뭐 예전에 그 이사야서가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한반 정도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이해하시면서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 디프레싱 되는 거는 둘째 치고, 아니, 지금 한반 정도, 예레미야 반 정도 왔는데,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지, 왜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하시면서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어렵다. 그냥 예전에 가졌던 그냥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다니엘서 뭐 이러면 그냥 막 어렵고 복잡하고 막 그냥 무슨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고 뭐 이런 느낌이 확 왔었는데, 지금도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좀, 예.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쭉좀 보시면서 지금 여지껏 한반 정도 오셨을 때까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그래도 좀, 예? 많이 좀 와해됐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아직도 막 머리가 막 복잡하고, 예레미야 그럼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막 이런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쫓아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뭐 끝날 때에도 아마 그렇게 끝나실 거예요. 다 이해를, 무슨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